안녕하십니까 네오테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공장 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컨텐츠는 브레이크 오일에 관련된 건데요. 네, 브레이크 오일 어떤 게 좋냐 이게 아니라요, 브레이크 오일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브레이크 캘리퍼에 하던 그 도장 방식을 바꿨습니다. 즉 이제 후처리 코팅 방식을, 색깔을 즉 입히는 방식을 바꿨는데, 네, 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혹은 타사에서 쓰는 이런 도장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뭘 준비했냐면, 일로 한번 같이 와서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캘리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 NF6P 나오기 전에 현재도 판매 중인 네오테크의 가장 고가 캘리퍼인 SF6P 캘리퍼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희가 6P를 처음 개발했던 네오테크 6P로 출시를 했었던, 네, 그 제품이 이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같은 6P 캘리퍼 같아 보이지만 이쪽에 있는 캘리퍼는 새로운 후처리 방식으로 제작을 한 캘리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장 방식이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우레탄, 액체 우레탄 도장 방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팅이, 마지막 코팅 처리가 불소 코팅 처리가 돼 있는데, 테프론 코팅, 불소 코팅 이런 것들이 이제 고온에 강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에 강한 그런 코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이 뒤에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을 투명한 통에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캘리퍼 두 개를 담글 거예요. 이 캘리퍼 두 개를 담궈서 여기 있는 귀여운 고프로로 저희가 타임랩스를 찍을 겁니다. 이 타임랩스를 찍으면서 이게 점점 도장부가, 도장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꺼냈을 때 상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브레이크 오일로 하냐? 일반 엔진 오일 같은 걸로 하면 기존에 이런 그 액체 도장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그 내열성이 굉장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오일 중에서도 아주 강한 오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 본네트에 뿌린 다음에 며칠 지나면은 본네 차량 도장도 다 벗겨질 만큼 그렇게 강력한 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브레이크 오일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저희가 이런 강한 코팅을 준비를 했냐면, 개발을 하게 됐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공기 빼기를 이쪽에서 하게 되는데, 공기 빼기를 하고 나면 이 니플 안쪽에 그 다음에 나사산 쪽에 꽤 많이 남게 됩니다. 꽤 오일이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일이 조금 타다 보면 새 나오는데, 이 구조상 사실 한번 잠긴 곳에서는 오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부분만 일부 조금 나오게 되는데, 그 양이 사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묻으면은 잘 안 날아갑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주변에 묻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주변이 까져서 제품이 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좀 방지를 하려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이 될 때 안 까지면 좋겠지만, 네, 장착되고 좀 오일을 덜 불어내더라도, 네, 제품에 손상이 없게 좀 깨끗한 상태로 타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코팅 처리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제품을 넣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군데 수조에 브레이크 오일이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는 액체 우레탄 코팅이 된 캘리퍼, 또 하나는 지금 NF6P 색상이 있는 옵션에 들어가고 있는 특수 불소 코팅 캘리퍼입니다. 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한쪽에는 액체 우레탄으로 코팅이 된 캘리퍼가 있고, 또 한쪽에는 저희가 NF6P부터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특수 불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놓고 타임랩스로 이거를 찍어 볼 예정이에요. 다소 떨리더라도 어이구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브레이크에게 강력함이, 화학적 강력함이 얼마나 센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둘 다 들어갔습니다. 특수 불소 코팅된 캘리퍼와 액체 우레탄 코팅이 된 캘리퍼가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모습을 고프로를 통해서 타임랩스로 담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녹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어제 담가놓고 24시간 정도 지났어요, 지금. 24시간 정도 지났는데 겉에서 봤을 때 어? 뭐야? 똑같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불소 코팅 요건 스티커는 좀 벗겨졌어요. 여기 있는 스티커는. 근데 지금 외관상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 여기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면 막 울어 있어요, 지금. 막 울어 있고 뒤쪽으로 가서 위에서 보면 더 심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막 울어 있는데 한번 꺼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NF6P에 코팅된 후처리가 얼마나 강한지 브레이크에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이런 또라이 시험을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 단 한 톨의 퀄리티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자 일단 외관상 뭐 크게 그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여기 제일 문제되는 이 닛불부 이게 아주 멀쩡합니다. 여기 닛불부 보시면은 굉장히 멀쩡하죠? 굉장히 멀쩡합니다. 일단 이렇게 놔두고 한번 또 문대 볼 거니까 이렇게 문대 볼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기존의 액체 우레탄 도장 이게 저희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지금 현재 이 도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액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막 일어났죠? 울긋불긋한 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심지어 막 울었어요. 이렇게 이 뒤엔 더 대박 여기가 이렇게 되죠. 네, 에어백이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이게 툭 건들면 안에도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네? 이렇게 해도 남기는 남아요. 초벌 했는 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지죠. 이렇게 이만큼 강합니다. 제가 한번 문대 볼게요. 보루를 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보루가 아니라 이렇게 문대 보면 계속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계속 묻어 나오고 이런데도 그냥 술술 벗겨집니다. 술술 여기도 쭈글쭈글 완전 쭈글쭈글 얘도 멀쩡하진 않을 거예요. 네, 멀쩡하진 않을 거예요. 멀쩡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멀쩡하네? 아,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묻어나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문대면은 조금 묻어나요. 그리고 광이 없어지죠. 광이 좀 없어졌죠. 이만큼 브레이크 액이 세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막 일어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닦으면은 이렇게 닦아가지고는 안 묻어나고 이렇게 닦아야 이렇게 조금 묻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NF6P는 지금 너무 물량이 밀려 있어 가지고요 NF6P로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전에 썼던 SF6P와 처음에 나왔던 NT6P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결과는 저희 NF6P에 새로 하고 있는 이 도장이 훨씬 강력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오일이 브레이크 오일이 세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하게 불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이 브레이크 오일을 불어낼 때 어떻게 불어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도구를 하나 넣어드리는데 잠깐만요. 그거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요걸 넣어드려요. 이게 뭐냐면 축구공, 농구공 바람 넣을 때 쓰는 건데 이걸 같이 넣어드려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공기 빼기를 하시고 나서 이걸 이렇게 여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아예 이렇게 꽂아가지고 불어주세요. 불어낼 때 이쪽으로 에어를 이 안으로 불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나사산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에어백이 니플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만큼 차게 돼요. 오일이. 그 다음에 여기 나사산에도 다 그게 오일이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 싹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불어넣으면 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는 이 안에서 이렇게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불어넣어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꽂아서 불어도 이게 제대로 잠겨만 있다면, 안 잠겨 있으면 들어가겠죠, 제대로 잠겨만 있다면 절대로 100% 네버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꽂아 가지고 불어 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냐면 얘를 이렇게 담궈 가지고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걸 부어보면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제 손에서 떨어진 두 방울 빼고도 이렇게 하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이 니플부가 다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넣어가지고 불어주시면 한참 이만큼이 다 나올 때까지 한참 불어주시면 좀 깨끗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돌이 튀는 걸 방지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은 장착할 때 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 코팅 테스트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또 자동차 브레이크 서스펜션과 관련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